네, 전국에서 인구 감소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딜까요? 네, 바로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인구절벽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에서 가장 번화한 읍내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주민 10여 명이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70, 80대 노인들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 없어요. 맨 우리 또래고 더 늦고. 1970년대 25만 명이 넘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현재는 6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고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정 이렇다 보니 고흥군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2년까지 인구 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고흥군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인구 유입의 극대화, 인구 유출의 최소화를 위해서 인구 정책과를 만들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가 지역 소멸 위기론까지 불러오면서 인구 절벽 탈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